자, 그러면 네. 우리 교보증 네, 우리 고려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네, 교보증권. 네? 아니. 아, 교보증권이죠. 교보증권 네. 하다가 네. 교보증권 오늘 저 김영일 선생님도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이 다 교보증권이니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네. 당연히 교보증권이죠.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미국 시장이 예. 네. 어떻게 해요? 또 하락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조금 안정감 찾거나 또는 섹터별로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좀 생겼었어요. 최근 들어서요. 수급도 좀 그렇게 변했고 어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미국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뭐 워낙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고 한번 빠지면 3%씩 빠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시장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이 3.18% 또 추가적으로 급락을 했고요. 11,36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 하락했고 S&P 500은 1.65%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걸 말씀 좀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어제도 언급을 같이 했던 CPI, 4월 CPI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한 7.8%가 가장 최적이지 않냐 우리 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8.3%로 나왔습니다. 아. YOY로 시장 컨센서스이 8.1%였고요. MOM으로는 0.2% 정도 생각했는데 0.3%로 컨센서스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하고 나서 곧바로 급락했습니다. 오전에 플러스권을 진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라고 해서 곧바로 하락했다.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의 영향은 이제 코인 시장입니다. 코인베이스가 폭락을 했고요. 코인 관련 테크주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뭐 거기 영향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도 사실 거기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8.2% 급락했고요. 엔비디아가 5.4%, 비트코인 선물이 약 10%, 이틀 연속 한 10%씩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된 빅테크들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지표들을 보면 유가가 또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105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달러에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는 지금 1,279원, 뭐 거의 1,280원대 같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92%거든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렇게 설명하면 만약에 유가도 같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 유가 떨어질 때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떨어질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유가는 오르고 막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주요 지표나 가격이 막 혼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조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는 거고 그리고 위아래 방향의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미 존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냥 변동성만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크주들이 더 많이 하락하고 나스닥이 더 급락하는 것은 나스닥이 지금 3% 하락했으니까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약 30%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빅테크 위주로 이제 먼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빅테크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테크주들이 실적 네. 발표를 하면서 어닝 쇼크로 인해서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진이 있다. 아, 그렇게 지금 시장을 좀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월가의 자료들 나오는 걸 보면요. 나스닥이 지금 30% 하락했고 종목들을 보면 뭐 50% 이상 반토막 이상 난 것들이 뭐 거의 뭐 반대입니다.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저가 매수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지금 미리 들어가면 안 된다.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상태인데 네. 저가 매수의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시장의 이제 심리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뭐 그 정도 지금 시장을 좀 이해하면 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17% 하락을 해서 2,592포인트고요. 코스닥은 1.19% 상승을 했습니다. 866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래서 선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어제 프로그램 매도가 2,800억 정도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약 2,890억 순 매도했습니다. 환율이 1,280원을 어제 장중에 돌파했어요. 외국인들은 뭐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이게 하향 안정화되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어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가 상승을 했어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장비가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철강, 증권, 정유가스, 건설 이쪽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시장이 뭐 미국 시장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스럽게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안마도 뭐 중소형주나 종목을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자산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 또는 뭐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있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미국이 또 다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걱정을 해야 되는 또 하루를 맞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정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가장 화두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은 당연히 뭐 금융 긴축입니다. 뭐 기저에 깔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뭐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잠깐 우리도 언급을 드렸지만요. 4월 지표가 몇 퍼센트에 상승했느냐 이거보다도 이건 한 달만 가지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추세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이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확실하고요. 지금 시장에 저희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가장 큰 악재는 중국 봉쇄입니다. 중국 봉쇄. 왜냐하면 중국 봉쇄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하는 쪽에 약간 참모를 끼얹는 이게 이제 거기에 더 불확실성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봉쇄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글로벌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봉쇄가 가장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상황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 전망이 혼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중국 봉쇄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확연하게 어떤 추세적으로 이제 둔화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 크게 나타나고 시장의 심리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지표 및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혼조해요. 막 급등락해요. 유가도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갑자기 강화됐다가 또 뭐 소강 상태였다가 아니면 완화됐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유가가 90달러대 그 100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또 110달러까지 올라왔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유가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지표에 민감한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발 성장주 실적 발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번 주까지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의 어닝 미스로 인해서 급락하면서 변동성 여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을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은 최근에 계속 같은 말을 반복드리고 있는데 국내 요인보다 해외발 부침이 훨씬 더 심합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변동성 눈치 보기를 하면서 미국 급락했는데 우리 시장 어떡하지 걱정하다가 조금 올라오면은 우리 시장 그래도 좀 괜찮네 이미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다면 종목별로 좀 괜찮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요. 그래서 보면은 일부 섹터나 아니면은 연기금의 수급이나 이런 쪽에 좀 안정되는 게 사실 보이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어제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그 IT 쪽에 IT 소부장 쪽에 급등한 종목 많았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도 일부 종목 급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섹터별로 보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체감 지수는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시황은 미국의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으로 인해서 계속 눈치 보기를 하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환율이 1280원까지 어제 장중에 찍었는데요. 이게 하향 안정화 되기 전에는 우리 시장이 뭐 방향을 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심리 자체는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전쟁도 있고 CPI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중국의 봉쇄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시장에서 계속 두려워하고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어제 저도 뭐 그래서 시장 얘기도 좀 하고 섹터 얘기도 하고 종목 얘기도 좀 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 저 지점 회사에 있는 지점장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 봤는데 보니까 대부분 지금은 그냥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좀 하고 아니면 전체 시장에 접근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이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이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그것이 변화되기 전에는 시장의 전환은, 추세 전환은 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시장 이슈와 그리고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이슈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CPI가 나왔다 그러는데 CPI 항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왜 그렇게 급락을 했는가. 8.1% 컨센이었는데 8.3% 나왔다고 이렇게 3%까지 급락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요. 그 항목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중고차 가격과 자동차 가격, 요거는 반도체 공급만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될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주택가격 거주비 부분은요, 금리 상승으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료 부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개선되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걱정은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준이 지금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즉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그래서 CPI를 좀 제어하고자 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여기 이 항목을 봤더니 금리 정책으로 반도체 중고차 가격이 바뀌지 내려오진 않잖아요. 음식료 가격이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거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 금리 정책의 한계가 있지 않냐. 이거는 연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그리고 공급망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이 공급망 정상화를 위한 글로벌 악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는 중국의 봉쇄.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계속 이렇게 금리 인상한다고 이게 되겠냐. 이제 이렇게 반영,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도체 공급망은 이 중국이 제일 커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일단 뭐 전쟁도 있는 상태에서 중국도 비중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어서 말씀드려보면요. 네. 지금 미국에서 대중국 관세이나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물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만약에 내리면 아주 중대 결정을 내리면 6월에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혼자 결정할 문제가 무역대표부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7월에 만약 한다면 된다면 이렇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질문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대중국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중간재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수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전자, 섬유유법, 비철, 금속, 화학 이런 건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반도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사실 최종 그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 반도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 봉쇄가 풀어져야지만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자동차도 그렇고요. 지금 자동차 쪽에 상해 봉쇄로 인해서 테슬라가 공장 중단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뭐 일부 가동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매일매일 뉴스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요타도 지금 공장 가동 중단한다는 뉴스가 어저께 있었어요. 도요타?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봉쇄가 가장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만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인하가 된다면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위안화가 지금 초약세잖아요. 위안화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즉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고 향후의 뉴스 플로우를 계속 진행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코인 아까 뉴스 사면서 말씀 주셨죠. 네. 근데 거기 그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은요 지표들이나 가격들이 혼조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나 뭐 양적 긴축이나 뭐 기존에 나왔던 그런 것 때문에 어저께 더 폭락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상당 부분 코인발 수급 크러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CNBC의 뉴스로 나온 거고요. 테라 네트워크의 UST 루나 코인이 있습니다. 루나 코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애플 출신의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97%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97%. 그래, 전달해드리긴 했는데. 예, 그냥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건 이제 코인 시장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뉴스인데, 이건 이제 주식시장하고 연결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나 코인이 시가총액이 전체 코인에서 11위, 스테이블 코인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 설명, 저도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설명을 한참 들었는데 이거 패그 메커니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설명 좀 들으셨어요? 예. 처음에 만들 때 이걸 좀 해보자 뭐 이러면서 설명을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아니 패그 메커니즘으로 1달러에 1코인으로 할 거면 그러면 코인 뭐 코인을 왜 사냐 그냥 1달러 그냥 달러를 하지 그렇게 그냥 얘기한 기억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요 이 그 메커니즘으로 이게 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긋나서 1코인에 1달러가 아닌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 최저가 0.22달러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최저 기준으로는요. 이제 아직 올라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실제로 일대로 1대1이 가능하겠냐 이런 의심을 좀 갖게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대1 배그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는 부분은 해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루나코인은 비트코인으로 조절하려고 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루나가?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준비자산 성격으로 비트코인을 약 한 4.5조 원, 한 5조 원 가까이 보유한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면 이게 폭락을 하고 그리고 루나코인에서 돈을 뱅크런이 나타나면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그것을 또 대갚으려면 우리 그 ETF나 펀드에서 뱅크런이 나타나면은 매물이 받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비트코인이 매물로 나오지 않겠냐, 실제로 나오지 않았겠냐,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는 거. 이게 CNBC 보도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근데 요거하고 주식시장하고 연결을 좀 어떤 점에 지으려고 하냐면요. 하나는 어제 미국 시장에 폭락한 주가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코인의 하락과 연결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도 그랬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얘네들은 이 코인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이 꽤 있었던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랬거든요. GPU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외에 대표적인 것이 아닌 뭐 그 외에 중소형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전부 다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코인이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일들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코인이 뭐 코인 하시는 분으로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반론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긴 있겠지만 코인 가격이 올라온 부분도 사실은 유동성 이번에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않습니까? 수혜를 유동성의 수혜를요. 근데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소위 팬데믹 유동성이 버블이 붕괴되면서 코인 자체도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져 본다면은 코인에서 나오는 이런 뱅크런이나 그리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뭐 루나나 아니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그걸 보유하고 있는 뭐 영향이 조금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그런 영향도가 있는 뭐 테슬라가 이렇게 빠져요. 그럼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1분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20조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20조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1200달러에서 70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연속성에 의해서 매물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이거는 성장주나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매물을 낳는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코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이 특별히 나스닥이 더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은 ETF, 아크케이. 특별히 얘기를 한다면 아크케이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성장주 위주로 있었던 ETF나 펀드들이 가격이 폭락을 하면은 당연히 뱅크런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환매 요건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펀드들이. 네. 네.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시장에서 저점은 폭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 흔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그냥 어제 저녁에 계속 이걸 다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식 양도세 전면 백지화 이게 아직 뭐 결정돼가지고 발표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정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해졌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도세 계획 폐지 그리고 거래세는 유지 그리고 지금 대주주 요건이 10억인가 그렇죠? 이거 100억으로 올려서 100억 이상은 대주주 요건으로 양도세 내야 된다. 이렇게 했고요. 거기서 그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개인들의 담보 비율을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105%로 완화해줘야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도 담보 비율을 105%로 완화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한테 무조건 좋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보 비율이 이렇게 낮으면서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더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 예, 원하는 대로 좀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은 없앤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관과. 그거보다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막 예, 급격하게 나와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지시킨다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진들이 자사주 매도를 하고 나서 공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공시해야 된다. 사전 공시에서 투명하게 그거 잘 됐네. 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예정입니다 다. 그리고 쪼개기 상장 금지 상장을 금지시킨다.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분할 상장하는 거 우리 맨날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상장을 하면 기존의 주주한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제도를 손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어서 개인 투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원하는 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공매도 금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공청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요. 어떻든 제도적으로 손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의 내용에서는 좀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100억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연말에 그 뭐 자산가들이 네. 뭐 코스닥 같은 거 팔고 나서 다시 사고 이런 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지겠죠. 거의 없어지겠고. 네. 왜냐하면 한 종목 100억이기 때문에 한 종목 네. 100억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짜 대주주지 뭐 그 정도면. 예, 예. 많지 않습니다. 네. 상당 부분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네. 양도세, 이렇게 된다면 그건 양도세는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는 효과가 얘기, 있겠네요. 예, 없어진다. 거래소는 존치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정부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국회에서 또 통과가 돼야 되는 거겠죠? 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 양도세 내는 네. 법으로 세법상 네. 뭐 개정은 뭐 하든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는 개정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 정책들은 그건 시행령으로 네. 시행령으로 가능합니다. 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조금 말씀드리기 그렇다. 아, 뭐 그런데.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텔이 4세대 CPU의 초도 물량 공급 개시를 했다. 이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인텔이 데이터 센터나 딥러닝, AI 등의 기존 제품 30배 정도의 기능을 가진 최적화된 CPU를 초도 물량 공급 개시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한 뉴스냐면요. 이 새로운 CPU가 나오는 것에 우리 DDR 보이죠? 이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DDR4에 있는 그리고 여기에 제품들의 지금 후방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한테 굉장히 좋은 뉴스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그 애널리스트들은 어제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어제 그래서 반도체 그 장비 부품주들 중에 어제 뭐 9% 10% 올라간 종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중요한 뉴스이니까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여러분들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의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가 되지 않겠냐 단신들이 좀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채택을 하고 있죠. 볼보가 하고 있는데요. BMW도 원통형 배터리를 좀 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좀 전에 시황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상해 봉쇄로 인해서 테슬라에 이어서 도요타도 가동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K건설기계 이거 굴삭기 지난번에 한 1, 2주 정도에 말씀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1년치 주문이 대기되어 있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 때문에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는 일가 공급이 부족하고 계속 이제 물건을 만들면 만드는 족족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투자 바켓에서 미국의 제2공장을 건설한다. 이유는 뭐냐? 미국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올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에 예를 들어 원통형이 대세가 되면 우리 업체들은 사실 그렇게 원통형에 막 특화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예. 되면 싹 분위기가 예. 좋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꿔가겠죠. 계속 왜냐면 라인들은 다 있으니까요. 라인들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는 어제 보고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동형 이동 그 미래 모빌리티 있잖아요. 네.
이동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도심 항공교통이랑 UAM 이게 이제 곧 온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모빌리티의 혁신은 전기차 자율주행차보다 사실은 UAM이 더 큰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게 상용화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고 그래서 연구개발하고 또는 신설 증설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 관심을 좀 갖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UAM에서 가장 선두로 나서고 있는 쪽은 이제 미국과 독일인데요. 미국의 이제 조비 에이베이션 베타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독일의 볼로콥터라는 게 있는데 현대차도 이거 하고 있고요. 근데 독일의 볼로콥터가 우리나라와 합작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하겠다 이런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이 뉴스가 나온 이유는요. 기존의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대한항공, 하나시스템 등 기존의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어제 스타트업 회사인 파블로 항공이라는 회사에서 LG조 플러스, 제주항공, 뭐 카카오 모빌리티, 그 영국 회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는 뉴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가져온 뉴스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기차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자율주행차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 UAM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도시봉쇄로 인해서 자동차의 부품이 뭐 자동차 공장이 중단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신청을 하면 내년에 판매될 정도로 자동차 부품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만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부품의 조달 문제라든지 중국의 상해 봉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는 쪽이 자동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매일 시장 이슈의 뉴스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뉴스를 이렇게 꼽아보면서 여러 뉴스들을 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자동차 쪽이 다음에 다른 IT 이쪽보다도 시장의 관심, 소위 주인공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물론 가봐야겠지만 뉴스 자체에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쪽 관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대세가 될지 주도주가 소위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는 가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주도주는요 나중에 알아요. 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섹터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어떤 종목이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주도주를 알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올라온 상태에서 주도주가 꺾이는 건 알아요. 뭐가 주도주인지 아니까.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주도주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 가능성을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은 애플카, 테슬라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빌라이 얘기를 하고 있고 UAM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는 지금 부품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고 만드는 대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갖고 종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도 네. 여러 이슈들 그리고 시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해 주신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